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박사님께도 엄청나게 사실은 이 얘기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딸이 강아지 공부가 심한데 몇 살이요? 13살 딸이 있는데 얘가 강아지 공부 중이 심한데 얘한테 또 잼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잘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뭐 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해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은 그냥 바람만 하죠. 아이 어른들은 힘들었단 말이야. 아이들이 아이를 바람만 하고 아이들이 쉽게 된다는 걸 물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영어가 이거 하라고 싶은데 아까 미리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무서워가 불안해가 맞죠? 왜 좀 하세요? 왜 불안한데? 그냥 막상 굉장히 좋은 연관성 조건이가 나는데요. 막상 그 대중 앞에 나와서 뭐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긴장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냥 손도 떨리고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예. 제가 원래 좀 긴장을 안 묻는 아닌데 잘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근데 화장실을 왜 가는데? 사실은 화장실을 잘 못 갔다. 그래서 내가 나온다니까 화장을 붙이고 화장 한 장은 어떻게 돼? 여성은 어떻게 되죠? 강아지가 뭐가 무서운데? 강아지가 뭐가 때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팔 이름이잖아요. 뭐 지치지 않고 팔 이름이 맞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제일 좋아하는 좋아요. 분홍색 좋아하세요? 예. 분홍색 강아지 보통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분홍색 강아지가 분홍색 립스를 칠하면 어떨까요?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분홍색 강아지가 이빨이 분홍색이면 어떨까요? 분홍색 강아지가 혀까지 분홍색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럴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지그러울까요? 그렇지요. 당신 말로 어떤 립스틱을 하면 안 지그러울까요? 안 바르는 게. 안 바르는 게? 네. 자연색으로? 네. 그게 상품인데 예쁘지고 싶어. 근데 강아지요. 강아지를 왜요?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강아지가 왜? 사람이잖아. 사람이지. 사람이 있는데 지그러워. 그 사람이 키를 다 짓다 반대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바르기는 강아지가 그러네. 그걸 얼마나 지그럽지 않아? 엄마 자꾸 치바르고 가야. 우리는 상위 동물이야. 상위 동물인데 뭐 벌벌 떨고 거지를 하냐? 아무데나 지칠 수 있어.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 안 짓어. 우리는 감정이 있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놀자. 자, 강아지가 어떤 색깔로 칠하면은 더 너가 귀여울까요? 너가 안 귀여워. 너 인간이잖아. 인간도 안 귀여워. 인간 지치고라지 뭐. 귀는 안 귀여운데서 뭐. 쟤도 그들 안 귀여워. 듣는 강아지 본다. 아, 이름 뭐예요? 일단요? 예. 네.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처럼 작게 해주겠네. 저 엄마가 위치가 작게 이제 내면이 강한데 내면이 강한데 왜 강아지 무서워? 꼬리고 잡아 내면이 강한데 왜 강아지 두려워? 무서워? 개도 아니고 강아지 강아지냐? 강아지 엄마는 출발하는 걸 좋아하고 출발해가 처자가 처자 때 얼굴이 이해가 돼 그거 아니야? 아니 나이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여자의 감성
같이 웃고. 우리 유리의 어느 부분이 제일 예쁘고 귀여워요? 웃을 때가 너무 예뻐. 어디가 웃을 때 어디가 예뻐? 눈이 이렇게 반달이 돼서 너무 예뻐. 눈이 반달 때 눈동자는 어떤데요? 좀 눈동자는 맑죠? 맑고. 우리 유리를 아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따뜻하고 좋죠. 피부는 어때요? 피부도 저랑 되게 좋아요. 우리 요리 목욕시키고 따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베이비 파우더 향이 아주 좋아요. 어떤 냄새 좋아해요? 네. 우리 베이비 다 그렇게 만지면 몸에 촉감이 좋다고요? 네. 부드럽고 좋아요. 좋고. 냄새는? 향기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요. 이거보다 그것도 안 돼요.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나이스. 스멜. 스멜 우리 요리 셔는 어때요? 약간 붉은데. 붉은색. 분홍이 아닌가? 아, 분홍이 더 가깝다. 분홍이 가깝고. 그래서 우리 요리가 셔를 내면 모양이 어떨까? 완전 깨끗해. 좀 내줄 수 있어요? 네. 그래?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뭐 뱀이 하는 건데? 아, 귀엽죠? 네. 귀엽죠? 얘가 엄마 왕길 때. 그럴수록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벌써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기분 어때요? 다시 기분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사랑하는 딸을 안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딸을 안고 있으니까. 그 아이 가슴에 심장박동 소리 들어보세요. 군닥, 군닥, 군닥 하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배수다 눈 뜨세요. 아까 이러더라고. 혹시 퇴근하면서 자기 비밀이 줄줄줄 나오면 어떡해요? 하고 걱정하더라. 지금 어때? 괜찮습니다. 의식 다 있더라고요. 의식 다 있어요. 좀 퇴근하면 안 되겠네. 어때요? 무엇도 모르거나 무엇
괜찮아요?